Hello everyone, this is Tiger. It is a beautiful day again.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영어의 비법은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나이가 몇 살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성인이든 매일 해야 됩니다. 언어를 하는데 무슨 머리가 필요하고 이해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한국말 모국어 하는데 이해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독할 정도로 꾸준한 사람인 거죠. 꾸준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기가 힘들면 미국에 가면 되고 그러면 매일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LA에만 있으면 안 되고 LA에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니까 외국에 나가더라도 외국인하고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오시면 제가 항상 이제 그 입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도록 권해드리는데 매일 해야죠. 그리고 영어를 1, 2년에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입시 과목들을 하시면 되는데 1년에 영어를 끝낸다 못 믿는데 매일 하면 끝낼 수 있어요. 매일 하시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제 복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들은 흡수합니다. 더 많은 철분을 Then our bodies absorb more iron. Then our bodies absorb more iron. 세 번 시작. Then our bodies absorb more iron. Then our bodies absorb more iron. Then our bodies absorb more iron. 설명 그제 영상이 있죠. 어제 복습이에요. 당신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게를. You've lost so much weight. 어제 설명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You've lost so much weight. 세 번 시작. You've lost so much weight. You've lost so much weight. You've lost so much weight. What is this report about? What is this report about? 무엇인가요? 이 보고서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이건 무엇에 대한 보고서인가요? 전치사 about이 뒤에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평서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의 문장 많아요. 전치사 끝에 있는 의문은 많습니다. This report이네요. This report. This report is about 뭐뭐뭐겠죠? This report is about English. 이 리포트는 영어에 관한 것입니다. 알 때는 이렇게 쓰고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what을 넣고 의문사 what이 앞으로 가고 비동사 is는 의문을 답해 나가죠. 쫓아 나가서 what is this report about이 됩니다. 전치사가 뒤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복습할 때마다 이 과정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What is this report about? 시작. What is this report about? 시작. What is this report about? What is this report about? 자꾸 따라 읽으셔야 돼요. 영어 발음의 규칙을 뭐 찾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 하다가 지칩니다. 그냥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계속 따라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열심히 따라 읽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영어에 이제 실력이 쌓이면 그때 설명을 찾아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도 더 잘 보이고 틀리게 했던 발음도 깨우칠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뭐 잠깐 외국인하고 뭐 수업을 듣던가 아니면 타이거 수업을 듣던가 해서 발음을 고쳐야 됩니다. 뭐 안 고쳐도 되고요. 고치기 싫으면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영어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첫 페이지부터 모든 이 문장이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가 자꾸 막히는 겁니다. 일단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의 문장을 외운 다음에 표현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미도 붙고 의미가 왜 이렇게 되는지 대충 감도 오고 그러면서 문법 설명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제 복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들은 흡수합니다. 더 많은 철분을 Then our bodies absorb more iron. 세 번씩 보고 Then our bodies absorb more iron. 항상 따라해야 됩니다. 세 번 시작. Then our bodies absorb more iron. Then our bodies absorb more iron.
Then our bodies observe more iron. 당신이 잃어버렸었네요. 그렇게 많은 무게를. You've lost so much weight. You've lost so much weight. 세 번, 시작. You've lost so much weight. You've lost so much weight. You've lost so much weight. 오늘 복습. What is this report about? What is this report about? What is this report about? 세 번, 시작. What is this report about? What is this report about? What is this report about? 영어의 비법은 맞습니다. 매일 하는 거고 매일 하는 것에 복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